네, 오늘이 4월 23일입니다. 자, 이 밭은요, 작년에 고구마 수확을, 10월 달에 고구마 수확을 하고, 11월 달에 시금치 씨를 여기저기 좀 뿌려놨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이제 거름을 좀 했거든요, 이 고구마 밭에. 6년 전에 거름을 하고, 너무 거름 한,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작년에 거름을 했는데, 고구마 수확이 생각보다 좀 적었어요. 작년에 비도 좀 많이 오고,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거름기가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기저기 시금치를 뿌려가지고, 자, 거름기를 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풀도 그대로 놔두고요. 자, 이게 이제 시금치하고 막 풀하고 섞여 있죠, 이게. 이게 시금치입니다. 이렇게 시금치가 이렇게 봉이 올라오잖아요. 여기 딱손 끊어가지고 먹으면 또 옆에서 또 올라와요. 그거 참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아주 시금치 식감이 너무 좋아요. 자, 이런 게다 시금치죠. 풀밭 속에서. 자, 이제 거름기가 이쪽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거름기가.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시금치 보면은 자, 이렇죠. 이게 시금치예요. 여기 다 꺾어서, 요 김밥 싸도 좋고, 시금치 무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은, 자, 이쪽은 거름기가 좀 있는 거고, 여기는 거름기가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지금 거름기가 계속 빠지는 겁니다. 이게 풀하고, 시금치하고, 이렇게 지금 거름을 다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름기가 많으면 고구마 수확이 별로 작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거름기를 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금치 씨를 여기 뿌렸는데 여기는 잘안 됐잖아요. 여기는 거름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고구마를 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런 데는 거름기가 너무 센 거죠. 그래서 거름기를 빼는 작업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고구마는 거름기가 너무 많으면은 잘안 돼요. 작년에도, 줄기만 무성하고 밑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름기를 빼고 있습니다. 자, 이 풀과 이 시금치. 얘는 이제 야생 시금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맛이 엄청 좋습니다, 이거. 자, 여기를 딱 꺾으면요. 여기를 꺾어서 이제 가서 먹잖아요? 그럼 또 옆에서 또 순이 나와요. 그래서 고구마 이제 5월 중순에 심는데, 그때까지 시금치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 이제 솎아 먹었는데, 5월 중순까지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거름기가 좀 많다 싶으면은, 시금치를 군데군데 좀 뿌려놓고요. 11월 달 정도. 그럼 이제 겨울을 나잖아. 얘네들 겨울을 다난 겁니다. 그 다음에 풀도 그대로 놔두세요. 자, 풀들이 다 거름기를 잡아 먹습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 심을 때 거름기가 너무 많으면은 줄기만 무성하고 밑이 안 드니까 거름기를 어떻게 빼야 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